오늘 볼 책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동네 한 바퀴. 우리 동네 한 바퀴라는 동화예요. 자,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마을에는 집들도 많아요, 저거요? 많죠. 그리고 마을에는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여러 가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보니까 후후 여기 비누방울 하고 있는 울고 있는 꼬마도 있고, 여기 보니까 할머니가 여기 수레를 끄고 가시네요. 또 뭐가 할머니들이 여기 담소를 나누고 계시네요. 여기는 등에 아기가 엎여 있어요. 아기. 할머니가 아기를 얻는 것 같아요. 아기도 옆에 있고, 우와, 여기는 여기 장난치며 놀고 있는 꼬마도 있고, 여기 화분에 물 주고 있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우와, 우리 동네 한 바퀴. 짜잔. 우리 동네에 사는 중군에는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아침부터 중군의 엄마 아빠는 채소를 다듬느라 바빠요. 야, 자, 채소 다듬기. 영자. 자, 채소를 다듬자. 채소 다듬자. 자, 채소를 우리 팔을 다듬어 볼까요? 팔. 영자. 팔을 다듬자. 고추도 있네요. 고추 다듬을까요? 하나, 둘, 시작. 영차차. 고추를 다듬자. 이번에 양파가 있네요. 양파도 다듬어 볼까요? 시작해요. 영차차. 양파를 다듬자. 잘 다듬었고요. 자, 중군의 아빠는 트럭을 타고 가시는데요. 자, 이제 다녀올게. 얘들아, 이따가 집에서 만나자. 이따 집에서 만나자. 아빠 일 열심히 하고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중구가 뭐라고 인사할까요? 아빠 다녀오세요. 이렇게 다녀오세요. 빠이빠이. 중구 아빠는 채소 상자를 싣고 부릉부릉 트럭을 끌고 동네 입구에 있는 식당으로 배달을 가요. 그 식당 이름이 엄마 손 식당이라고 하네요. 우와, 중군의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중군의 아빠가 부릉부릉 트럭을 타고 부르르르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간 길을 보니까 어떤 가게에 보이죠? 여기는 맛있는 새콤달콤 과일 가게가 있고요. 과일 가게. 과일 가게에는 뭘 팔까요? 그렇죠. 과일 가게는 새콤달콤 과일을 팔아요. 어떤 과일이 있지? 여기 보니까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 그 다음에 어떤 과일 좋아해요? 오렌지, 귤. 오렌지와 귤. 맛있는 과일이네요. 그리고 우리 손을 한번 가리켜볼게요. 여기 쭉. 여기 보니까, 우와, 열대 과일이 있어요. 여기 원숭이가 좋아하는 길란 바나나와 뾰족뾰족 파인애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름이 되면 먹고 싶은 동글동글 시원한 수박도 있어요. 가게는 막통량 쌀상해. 우리 가게는 쌀가게예요. 쌀 사러 오세요. 쌀만 있는 게 아니라 쌀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콩도 팔고요. 그 다음에 조도 팔고요. 수수도 팔고요. 율무도 팔고요. 여러 곡식들도 많이 판다고 해요. 성경가게로 가면 꽃가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국도 있고 문구점도 있고 엄마손 식당까지 잘 도착했네요. 이번에는 엄마손 식당에 갔더니 식당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장사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맛있는 음식을 여기 채소로 만든다고 하세요. 혹시 식당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맛있던 음식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맛있는 돼지고기 드셨어요? 맛있었겠다. 저는 김밥. 김밥 사 먹었어요. 보니까 덥다고 선풍기도 있고, 심심할까봐 텔레비전도 있고, 시원한 물은 냉장고에 있고요. 우리 여기 앉아서 여기 음식을 먹죠.
티슈. 여기는 물수건도 있고 여기는 여기 가스레인지도 있네요. 식당 아주머니는 모아놓은 종이를 순이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순이 할머니는 종이를 모아서 국물상에 갔대요. 순이 할머니 한번 찾아볼까요? 순이 할머니 어디 계세요? 순이 할머니는 여기 계시지. 여기 종이를 모아서 하신대요. 우리 동네가 바로 할머니와 일터예요. 할머니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신대요. 이쪽 저쪽 이쪽 저쪽 굉장히 잘 하시네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죠? 종이를 잔뜩 모은 할머니는 놀이터를 돌아서 꽃계단을 지나서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고물상 어디 있을까? 할머니 한번 찾아보세요. 할머니 어디 계시죠? 여기까지 가셨네. 할머니가 이만큼 가셨어요. 할머니가 간 길에는 지나온 길을 보니까 우하하하하하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놀이터예요. 놀이터에는 여기 그네도 있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슝 내려오는 미끄럼틀 계단이나 사다리로 올라갔다가 슝 하면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그네도 있네요. 자, 그네 놀이 한번 들려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슝 하면서 하늘 보는 미끄 놀이, 시원하면서 땅을 보는 그네 놀이, 친구가 밀어주면 더 재미있는 그네 놀이 정말 재밌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셨을까요? 자, 여기 어디예요? 자, 계단에선 아이들이 꽃을 그리고 있네요. 이거는 낙서하는 걸까요? 낙서라고 하기에는 몸통 그림을 잘 그린다, 그죠?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아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예쁜 꽃을 그렸네요. 동네 꼬마 아이들도 신이 났네요. 그쵸? 이번에는, 우와, 누구예요? 지붕 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던 고양이가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을까요? 고양이는 종이를 발로 치면서 동네 이곳 저곳을 누볐어요. 고양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양이는 어디 있나? 고양이 야옹야옹 고양이를 찾아보자. 우와, 잘 찾았어요. 이것저것 누비면서 야옹하는 고양이를 찾아볼까요? 여기 야옹야옹야옹 고양이가 여기 있었네. 우와, 고양아 너 어디 가니? 여기 종이를 지금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네. 이번에는 고양이가 종이를 가지고 놀다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기는 바로 포도리 슈퍼. 슈퍼는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음식, 여름에 더울 때 먹으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주스, 음료수, 그 다음에 여기 반찬의 재료가 되는 채소 등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 곳이에요. 우와, 여기는 포도리 슈퍼 가게 사장님은 할아버지시네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마루에선 사람들이 쉬고 계시고요. 여기에 아까 그 고양이가 그만 종이를 놓쳐버렸대요. 종이는 인형 놀이를 하는 현서 위로 떨어졌어요. 우리 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현서야 어디 있니? 인형 놀이하는 현서 어디 있니? 인형 놀이하는 현서는 인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옳지, 그쵸? 찾았네요? 현서는 인형 놀이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우와, 현서는 종이를 들고 이렇게 들고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를 말할 것 같으면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참 바라봤대요. 한참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동네 가장 높은 곳으로 저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현서야 어디 가니? 현서야 어디에 가니? 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단다.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길에는 입을 너는 아주머니도 만나고 줄을 너는 아저씨도 만나고 술래잡기 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아주머니도 만났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서는 커다란 종이 비행기를 접었대요.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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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껏 슝 날렸어요. 힘껏 슝 날렸대요. 어떻게? 한번 날려볼까요? 하나 둘 셋 슝 날렸더니 하나 둘 셋 슝 날렸더니 종이 비행기가 슝 날아가네요. 우와, 그 날아간 종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람을 타고 동네 위로 날아갔어요. 이렇게 종이 비행기가 슈 날아갔어요. 종이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나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마을들이 다 보이네요.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꼬마, 친구 다 보이고 오토바이 탄 아저씨. 근데 그 꼬마한테 그 종이 비행기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는 우와, 우리 집에 종이 비행기가 날아왔다. 우리 집에 비행기가 날아왔다. 근데 이 꼬마 이름이 뭔지 알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꼬마. 이 꼬마하고 이 꼬마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옷을 입고 이 꼬마가 바로 처음에 나왔던 준구. 준구였나 봐요. 종이 비행기를 보물상자 안에 넣었어요. 이 종이 비행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까 누가 날렸죠? 여자 꼬마아이, 인형을 들고 있던 꼬마아이 현서. 현서가 날렸던 종이 비행기를 준구가 슝 받아가지고 보물상자 안에 넣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한 바퀴 이야기 끝!